둘째 날 다리입니다. 발. 아침에 자유카로 갔는데 좀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손붓기입니다. 제가 원래 근데 일하면서 손목이 좀 약해져갔어가지고 오른쪽 손목은 좀 아프더라고요. 둘째 날 아침입니다. 이거 먹고 오전 회진 가야 돼요. 남편은 완전히 뻗었고 저는 2시쯤 잠들어서 4시 반에 깼다가 목은 조금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침에 목이 칼칼해가지고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잠을 못 잔 이유도 항문이 너무 아파가지고 얼굴 어떡하냐 이거 쓸 수 있냐 영상? 어차피 6시부터는 산모는 이것저것 혈압 재고 항생제 주사 맞고 이런 것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에서 한번 깨면은 못 자는 사람들은 못 잘 것 같아. 오늘 스케줄은 지금 아침 먹고 원장님한테 오전에 진료 보러 간대요. 상처 부위 소독하고 그리고 뭐로 잘 빠지는지 그런 거 체크하고 첫 모자 동실하고 오전에 또 온테라피가 있대요. 저는 약간 찜질처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고 되게 바쁘던데 오늘도. 근데 어제 아기 나왔는데 내일 태연이랑 항상 약간 실감이 안 나. 항문 통증은 어제보다 심해졌는데 진통제는 안 맞고 잤어요. 진통제 뭐 너무 아프면 맞는 게 좋다고 하는데 막 못 참을 정도는 아니고 아무래도 진통제를 맞으면 회복이 느려진다고 해가지고 그냥 잤습니다. 어떡하지? 5분만 나올래? 혜진, 아 오전 진료 갑니다. 선생님 첫 진료. 잘 잤니? 응. 난 3시간 잤나. 보유 수유하러 갑니다. 아직 젖이 나오진 않지만 아기를 물려야 된다고 해요. 출산하고 처음 봐요 오늘. 물수하고 저희 모자동실도 같이 할 거예요. 다녀올게. 아 예쁜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띵띵고. 아기 만나러 간다. 손희지 사모님이세요? 아빠 내려가신대요. 네. 보자. 엄마 벌써 먹어? 좀 내가 더 빨리 다네. 엄마 사실 벌써 나온다. 잠깐 먹어볼까? 먹어봐. 엄마 조시 나오네. 자, 엄마 잠 먹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 크게. 아, 옳지? 다시 한 번만 더. 아, 한 번만 더. 안녕히 갈게요. 아, 옳지 잘했어요. 아기 자는 거야? 조금만 더 깨워볼게요. 아, 네네네. 조금 더 먹을게요. 설문제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네. 네. 옳지 잘하네. 점점 깊게 물고 안 빠는데. 됐어. 아빠는 식욕이 그렇게 좋은데. 네. 너는 방금 태어났어요. 아주 아기예요. 아기. 뱃속에서 한참 있을 때예요. 우리 애기는. 어찌 잘 잡아보세요. 중앙에 잘하고. 간식이 또 왔대요. 맛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애기 나오는데 빨리 그거 한 잔 마셔. 화장실 청소 안 해주셔도 된다 그랬어. 할 게 없다고. 그거는 진짜 여보 그거 안 먹으면 진짜 혼난다. 알지? 한 입만 맛봐봐. 맛은 볼 수 있잖아. 나 라디랑 뽀뽀해 나 지금. 맛은 볼 수 있잖아. 맛있네. 토마토 주스네. 나 이런 주스 좋아하는 거 몰라 여보. 아. 코 막고 코 잡고 꾹꾹꾹꾹꾹꾹 마셔. 목이 아파 천천히 마실게. 그러면 맛을 다 느끼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맛을 다 느끼고. 목이 아파 진짜로. 나 너무 신기했어. 아니 영상에 담겼을 거예요. 선생님이 신기하다는 말만 한 10번 하셨는데. 아 찍었어? 영상? 영상 찍었지. 아.
애기 컨디션도 좋다고 먹는 힘도 세가지고 지금은 이제 입을 크게 벌려 먹는 방법을 애가 처음 터득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가슴 사이즈에 비해서 애기가 입을 크게 못 벌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해주느라고 젖병으로 계속 빨기 시작하면은 제 가슴 물리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젖이 지금 안 도는 게 거의 정상인가 봐요. 근데 초유가 진짜 고일 정도로 유두보기에 고일 정도로 나와가지고 이건 아깝다고 선생님이 막 먹이셨어. 근데 되게 빠는 힘이 강해가지고 애기가 손 씻고 소독하고 라디 맞을 준비를 해. 애기 눈 잘 뜨고 눈 뜨고 있었어? 눈 뒤에서 떴지. 벌써 떠? 눈도 잘 뜨고 빠는 힘도 강하고 근데 계속 졸려. 초유가 난 안 나올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사실 6주에 나왔으니까. 선생님도 그랬는데 일반 산모보다도 빨리 나오는. 젊은 게 최고다.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면 젊은 게 좋다, 젊은 게 좋다 하고 젊을 때 나아라 하잖아. 이론상 그런 거고 나중에는 뭐 젊은 사람도 뭐 덜할 수도 있고 늙어도 똑같다 생각했거든. 아니야, 젊은 게 이지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이렇게 했는데 노란 투명이 나와. 젊은 게 진짜 최고입니다. 해먹도 아내랑 애 낳고 나면서 더 느껴요, 뼈저리. 나도 느껴. 얘기가 좀 개판이긴 한데 그 산후 조리원 가서 짐 풀어야 돼서 아, 또 이틀 동안 짐을 못 푸는구나. 저희가 예약했던 방이 아직 안 나가서 저희가 다른 방에 갔다가 이틀 있고 갈 예정이에요. 네. 아빠야 라디야. 일단 애기 확인부터 해드릴게요. 손이지님, 황광규님. 네. 맞으시죠? 네. 아이고 예뻐라. 2.510kg 남자아이 맞으시죠? 네. 애기는 뭐 신체상에 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뱃속 공간이 작아서 애기 자세 때문에 보시면 다리가 살짝 뭔가 O자 다리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무릎도 살짝 덜 펴져요. 이거는 아기가 뱃속에서 자세 때문에 그런 거라서 시간 지나면 무릎도 서서히 이제 조금 뻣뻣한 게 좀 편해질 거예요. 발목도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도 뱃속에서 자세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조금 만져주시면 돼요. 모자동실 하실 때 이렇게 만져주시면 괜찮은 거 있어요. 모자동실은 이제 지금부터 선모님이 아기 보고 싶으실 때 아빠분이 외출만 안 하시면 낮이고 네.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네. 모자동실은 가능하세요. 네. 아기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아, 아기 앉는 거? 아빠분 네. 오세요. 신생아들은 목을 못 가눠요. 그래서 항상 안으실 때 목을 잘 맞춰주셔야 되시는데 아기 안아주실 때는 머리, 목 사이에 손 들어가고 엉덩이 맞춰서 이렇게 가운데로 오셔서 옆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머리, 허리, 엉덩이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네. 편하신 뭐, 오른손 자리세요? 네, 오른손. 네, 그게 편해요. 맞죠? 뚝딱 인형 같아요. 야, 무겁다 생각보다 너. 무라니? 이쪽으로. 이쪽이 반대지. 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됐다. 된 거죠? 네. 위 다시 내려놔 보세요. 네. 손 가고 돌려서 엉덩이 머리 됐어. 야 입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아, 근데 왜 이래 예쁜? 뭔 말이야? 라디, 아빠 나 안겨볼까? 안겨볼까? 어, 와볼래? 야, 잠만 자지 말고 어떤 강아지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 진짜 웃는다. 왜 웃는 거야? 왜 시끄러워? 왜 입 벌렸어, 라디? 귀 여보랑 똑같이 생겼고 입 나를 더 닮은 것 같아. 맞아. 여보 입 꼬리가 되게 예쁘거든? 입 꼬리를 나를 닮았어. 입 모양하고 그리고 입 윗 입술이 내 입술이야. 그래? 어. 딱 입 각진 그 세모 입술. 어. 예쁜 거만 골라 담은 것 같아. 눈 뜨면 더 예쁜데 아까 눈 떴는데. 눈 안 뜰게. 아빠 너 잡아먹는다. 아. 봤어? 어. 예뻐라. 라디 라디오 오늘 라디한테 예쁜 이름이 생겼으면 좋겠다.
얘 힘들다. 어디야, 아버지? 어디야? 아빠, 나 그리고 초유가 벌써 나온다? 어, 그래? 어, 신기해 하셨어. 그래서 아기가 오늘 내 젖도 물었어, 벌써. 네, 네 할아버지야. 어때? 이 인물 좋지? 애기 지금 밥 먹고 와서 자. 야, 근데 약간 카메라가 눈, 카메라가 실물을 못 떴네. 눈도 떴다? 장난감 같아 진짜로. 예뻐 죽겠어. 이야, 미치겠다. 그래서 애기도 건강하고 먹는 힘도 좋고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다들 놀라시고 우선은 내 회복력에 다들 놀라셔. 안 아프세요? 멍부러가. 그러게요. 젊음이 최고라며 다들 여기서. 네, 젊었을 때는 아주 튼튼하기도 하네. 맞죠. 아이고 예뻐. 젊은 임산부를 정말 오랜만에 본대요. 맞아, 그래서 좋아하셨어. 신선하다고. 그럼 잘 갈게. 알았어. 맞나? 아이고. 삼촌이다, 라디야. 콧대를 보여줘야 돼. 콧대 보이나? 애기 콧대가 이렇게 나와 있을 순 없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좀 생긴 게 달라졌지, 로아야. 로아, 로아도 애기 봐야지. 금방 데려갈게. 할아버지 저도 건강하고 애기도 건강해요. 네, 할아버지. 애기 조금 크면은 할아버지한테 바로 보여드려 갈게요. 네. 아빠, 아빠, 이 콧대를 봐야 된다. 콧대도 봤지. 이 콧대 보이나? 그래, 올라가네. 베이겠지. 알겠다. 점심 맛있게 먹고. 어, 그래. 알았어, 또 전화할게.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어, 냄새도 좋고 이상해. 일어났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어, 시끄럽, 시끄럽게 해보자. 아, 싫어, 싫어, 싫어. 아니라. 아니라. 와, 근데 참 깊게 잔다, 얘. 발가락 쭉 벌리는 거 봐라. 어, 발가락 힘주는 거 봐라. 에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이 정도면 우리 애기 괴롭히는 애들 아니냐고. 응. 어디 발가락. 발도 좀 마사지 해주랬어. 그래서 애기 때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봐. 주물러주기. 힘 안 줬어? 이 정도까지는 펴지는 정도. 이 새끼 힘 주는 거 봐라. 아, 너무 작고 소중해. 발도 잘 피네.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너 집에 가서도 그렇게 잘 자야 된다. 손가락 긴 거 봐라. 손가락 긴 거 보이세요? 손가락, 애기가 손가락 이렇게 길어요. 왜 그런지 알아? 싫어, 싫어. 아빠 손이거든. 아빠 손. 손톱도 있어. 어, 손 잡는 거 봐. 아! 와, 대박이다. 완전 꽉 잡았어. 완전 꽉 잡았어 지금. 그랬어? 나 완전 꽉 잡았어요, 뭐. 그랬어? 지금 완전 꽉 잡았어. 안 놔줘. 안 놔줘. 아빠 손 좋은가 보다. 새끼 손가락 잡아, 새끼 손가락. 딱이지, 딱이지, 딱이지. 사이즈가 딱이네. 아, 예뻐. 여분 나. 똥꼬 하나도 안 아파. 진짜로. 갑자기 웃음을 멈췄어. 이거 봐봐요. 실험. 아이고, 뭐 먹는 꿈 꿔? 라디야. 아빠, 아빠. 아빠야, 아빠. 깼어. 라디 아빠야. 더 뜨는데. 오. 라디에 잘 잤어? 다시 잔다 이러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빠야, 아빠. 아빠 보여? 이거보다 세 배는 떠. 눈 마주쳤다 아빠랑. 아빠야. 라디 이제 이거가 하나둘 애착 인형이지. 이거 뭐야? 응? 본다. 잘 봐 이거. 응. 색깔은 잘 안 보인다 그랬어. 아, 맞아. 지금은 시력이 좋지 않아. 최초점, 초점 잘 보여줘야 돼. 본다, 본다. 다 봐. 그래? 오른쪽, 왼쪽 다 봐요.
확실히 이게 초점을 잡아주는 게 있나 봐. 애가 어. 지금은 흑백하고 백색만 구백하거든. 이거 봐봐. 어디야? 이거 뭐야? 이거 친구야. 이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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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보이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오늘 점심입니다. 이거 먹고 애기 밥 주러 가야 돼요. 잘 먹겠습니다. 미역국을 다 먹어야 돼. 오늘 거 좀 안 짜다. 밥 말아 먹어, 밥. 오늘 여우 반찬은 뭔가요? 고기 반찬. 내가 찍을게, 잠시만. 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맛없어? 아니, 삼키는데 아파서. 뭐 계속 못 먹었거든. 꿀추장 왜 이렇게 먹구나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감격했어? 맛있어서? 맛있었는데 말하다가 두 번째 간식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편도가 부어서 이거 바게트는 못 먹을 것 같고 주스만 먹을게요. 나디 왔어요. 나디 모자 벗고 왔네. 너 왜 오래 걸렸는지 알아? 오래 걸렸어? 신사실에 두 분이 이지롱 구독자였어. 아빠 왔다. 아빠 텐트에서 왔다. 나디 텐트 먹을까? 그래서 엄마랑 계속 붙어있고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 이렇게 보게 해줄까? 아씨 아빠 라디오 왔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야 돼. 아들이랑 엄마랑 있을게. 유식이야. 아빠 갔다 왔어요. 아이 추워. 아이 차가 아이 차가 아이 차가 아이 차가 아이 차가 아이 차가. 아 싫대. 라디. 그 뒤에 어떤 다른 아줌마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아줌마는 내 유튜브 구독자라고 하면서 내가 명함을 줬는데 내 걸 주는 줄 알았나 봐. 어. 나 인사 모르는데 이상한데. 아 그 빵집 그거라고 봤어. 말 잘 못했어. 알았어. 응. 좀 자게 냅둬. 아까 젖 먹는데도 잠이 왔는데도 계속 선생님 깨워가지고서는 울었어. 일로 봐. 해 깨우지 마. 해 좀 괴롭히지 마. 재울 건데 그냥. 아니 애기가 귓볼이 여보가 닮아가지고 애기인데 귓볼이 만질 게 있어. 굴고기. 여기 대박이야 진짜. 요새를 만지면 되게 좋아. 애 라디를 그냥 한꺼번에 감싸서 만지는 것 같아. 한번 해봐. 사랑해. 아빠랑 아빠 눈 검은색이지? 초점 맞춰 눈에. 머리카락. 머리 왜 이렇게 작아? 보여 뭐 손으로 머리카락 다 가려줘. 내 말이야. 야 어떻게 조그만 애기 뱃 속에서 또 애기가 또 태어났냐? 이게 어떻게 그것을 나왔는지 신기하다. 나는 아직도 그거는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애기 낳는 거 신기하다 그냥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신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나와보니까요 어떻게 얘가 조비에서 자라가지고 나왔는지. 나 배 많이 안 나왔거든? 너무 신기해. 근데 내 뱃속에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냥 사람이 있었잖아. 들어있었다는 거잖아. 그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
맞지 않아? 신기하다. 나 아까 무유수유 하면서도 그 생각했어. 그래서 라디한테 말을 많이 해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도 그 목소리도 다 듣고 사랑한다는 말도 다 듣기 때문에 원래 엄마 아빠들이 처음에 막 낯설고 애기가 어차피 못 알아들 텐데 하는 생각에 생각만 하고 말을 잘 안 한대. 근데 생각해보시래. 남편이 사랑한다 말 안 하면서 사랑한다가 말 모르지 않냐고. 그래서 남편한테는 그렇게 서운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까? 이러면서 라디가 있었다는 게 생각이 안 가. 이러면서 계속 그랬어. 제 모자동신 아까 하고 서울점 오픈하는 것 때문에 잠깐 회의하고 편집하다가 다시 세 번째 수요하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먹을 것 같아. 다녀오겠습니다. 토끼가 예뻐져. 이게 임산부 수유부용 간식인데 엽산, 칼슘, 아연, 비타민 D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영상을 킨 이유는 화장실 볼일을 봤어요. 저는 이제 그 지금 거기가 아파가지고 되게 진짜 눈물 흘리면서 화장실 갈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산한 것 같아요. 그래? 남편이 자꾸 자요. 너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 갑자기 너무 피곤했어. 나 아기 낳는 날도 진통하느라고 한 2시간밖에 못 잤잖아. 그리고 오늘도 3시간 잤잖아. 난 왜 이렇게 쌩쌩하지? 기분이 좋잖아. 오늘 자꾸 라디 보러 가는데 난 라디 보러 그렇게 자꾸 못 가잖아. 아니,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지금. 이제 또 모자 동실 할 거거든요. 아마 또 잘 거예요, 밥 먹고. 지금도 졸려하면서 밥 먹던데. 그래도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모자 동실 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동안 저는 편집을 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저녁이다, 맞지?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뭐야 이게? 왜 육회에 넣는 무에다가 브라운치즈를 올려놓으셨지? 화장실 두 번이나 갔어요. 오! 맛있어? 짜! 아,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나? 안녕하세요. 어? 어떠세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네. 얼굴이 좋아지셨네? 그러니까 아니요. 회복력이 짱인 것 같아요. 다들 놀라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되죠. 젊어가지고. 아까보다 항문도 훨씬 해지고 화장실도 두 번 갔다 왔어요. 출산에 일찍해야지. 잘 쉬고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뵐게요. 네. 아침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들어가세요. 얼굴이 좋아졌대. 아까 아침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요. 오늘은 허벅 쪽이지. 간식. 내심 먹고 수유하러 가야 됩니다. 제가 일어났어요.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좀 작고 세 번째 수유 갑니다. 됐어 지금. 그래? 나랑 눈싸움 중이야. 레디. 레디 한번 크게 떠봐. 이게 뚱해. 어구 어구. 어와 씨, 레디 왜 이리 시켜놔. 야야야야야 장군 아닌겨. 남자 얼굴 있다잉. 응. 고고고. 초점 책을 보고 있습니다, 라디네. 세상에 나온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디 씨? 진짜 이번에 라디랑 하루 종일 놀겠다. 라디 씨, 마이크. 무비권을 행사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아 이제 눈도 안 마주치겠다? 네 맘대로네. 그래도 어? 좋잖아. 콧대 보이십니까? 콧대. 우와 너 아까 전에 라디 코 만졌다 손 베었잖아. 수유할 때 라디 코 안 뭉개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혹시나 뭉개질까. 그래서 아빠 손 꼬매고 왔어. 꼬매고 왔어? 응. 시끄럽다고? 말 한마디 한 좀 봐줄게. 한번 말해봐. 손 빼는 거 보소. 손 지가 뺐어 막. 이게 더 예뻐. 이게 더 예뻐? 이게 더 예뻐. 아유. 아.
회사 좋아. 이게 더 예뻐. 이게 더 예뻐. 이게 더 예뻐. 아빠가 시끄럽게 했어. 응?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